제가 설득한다고 은주가 설득당할까요? 나도 내 딸이지만 저러는 은주를 이해를 못하겠어. 혼자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은 용납할래야 할 수가 없어. 아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낳아야 돼. 두 사람은 기본적인 생각이 많이 달라. 자넨 내가 처음부터 아이 얘기를 꺼냈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했겠지.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두 사람 문제 많아. 아이 핑계로 무조건 재결합하는 것만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무엇보다 자네 부모님 생각도 중요할 거야. 나도 자네가 좋아서 이러는 건 아니야. 하지만 태어날 내 손주를 위해서 자네를 다시 사위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 자네 부모님들도 아무리 우리 은주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 얘기를 들으시면 양보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어. 그래, 좋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분명한 건 자식을 위해서 하는 희생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야. 나도 은주를 설득해 볼게. 난 언니가 형부랑 아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아이 얼마나 이쁠지 상상해봐.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안 돼. 난 아이 예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남의 아이는 싫어도 자기 아이는 이쁘대. 너까지 정말 왜 그러니? 나 좀 그냥 내버려 둬. 조용해. 끌어낼 때는 꼼짝도 안 하더니 알아서 가버렸나? 배고프지? 저녁 차릴까? 아니, 여태 안 갔어요? 내가 하긴 어딜 가? 집 없는 사람이래요? 한복이라고 그냥 번듯하게 문패같이 붙은 집 있잖아요. 그 집이 나한테는 애물단지일세. 아이고, 집 없는 사람이 들으면 몰매 맞을 소리 하시네. 아이고, 언니가 웬일이냐? 할머니 뵙고 싶어서요. 안녕하셨어요. 네, 어서. 예. 그쪽하고 너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아는 척할 거 없다. 자, 한번 보자. 자, 앉아라. 아이고, 저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요 화과자를 사봤어요. 아이고, 아니 이렇게 비싼 걸 뭐하러 사와? 울적할 때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진대요. 아유. 나중에 큰할머니랑 같이 드세요. 아이고, 이게 아, 저 노인네하고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잖아. 아니, 네가 저 노인네 생각을 왜 해? 지수야, 넌 우리 명주한테 잘해줘. 새어머니랑 거리 두지 말고 친어머니 같이 잘 지내. 너희 아버지 하나 보고 간 사람 아니냐? 전 옛날부터 어머니 좋아했어요. 어머니도 저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 아무쪼록 저 친모녀처럼 잘 지내. 응? 친어머니 아니라고 차별하지 마라. 네, 할머니. 너희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명주가 마음고생이 좀 심하겠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올케 언니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어머니 좋아하게 될 거예요.
어머닌 좀 겪어보면 누구나 다 좋아해요. 아이고, 아직 어린 것이 어쩜 그렇게 말하는 게 생각이 깊냐. 우리 명주가 네 칭찬을 많이 하더니 빈말이 아니었네. 너 보니까 우리 명주 신세가 그 집에서 아주 팍팍하진 않겠다.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데요. 아, 참. 여기야. 아니, 이건 또 뭐냐? 아이고, 이쁘기도 해라. 귀걸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사봤어요.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이 엽엽하기도 하지. 아유, 너도 저녁 안 먹었지? 아니에요. 전 집에 가서 먹을게요. 할머니도 아직 안 드셨어. 할머니 하루 종일 식사 제대로 못 드셨어. 같이 들고 가. 응? 아, 예. 그래, 밥 먹고 가라. 아이, 그래도 명숙이 외갓집인데 밥 한 끼 안 먹고 가면 되겠냐? 응? 예. 내가 얼른 차려줄게. 아니, 그럼 제가 차릴게요. 아니. 아이고, 뭐, 그러고 섰어? 앉아. 자, 앉아. 앉아라. 아니. 아, 이건 웬 거예요? 글쎄, 냉장고에 있던데? 야, 이거 먹어라. 아주, 보기에도 그냥 알이 꽉 찬 게 먹음직하네. 어서 드세요, 할머니. 그래,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간이 아주 제대로 맞네. 어우, 맛있다. 어서 먹어. 선생님, 우리 조금 있다 엄마 모시러 가요. 아, 그러기로 했어? 네, 반대 안 하시죠? 아, 그럼. 아이, 근데 그럴 작정이면 진작 좀 얘기해 주시기로 했어. 모셔오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지웅이 부부한테 당분간 처가에 좀 가 있으라고 해야겠다. 아, 안 돼요. 우리 엄마 핑계대고 애들을 보내는 건 안 돼요. 장모님이 편하게 계셔야지. 만약에 오시면 지수가 함께 지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 애들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제 자존심이 허락 안 해요. 물론 쫓아보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제 아들 며느리로 꼭 만들고 말 거예요. 나중에 애들이 네 마음 몰라주면은 너도 결국 장모님처럼 배신감 느낄 텐데. 배신감을 뭐 아무한테나 느끼나요? 배신감 느낄 정도로만 정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 과일이야 좀 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선생님, 이제 가볼까요? 그래. 아, 이 밤에 어디 나가시는데요? 저 외할머니 모시러 간다. 아, 계실 것도 마땅치 않은데 어떡하시려고요? 걱정하지 마. 지수가 함께 지내겠다고 했어. 저기 선생님, 우리 언니 오빠가 뭐라고 해도 그냥 엄마만 모시고 나오자고요. 그래. 갔다 올게. 아니, 무슨 속셈이야? 우리더러 나가라는 거야? 네 덕분에 할머니 오늘 처음으로 밥 한 그릇 다 드셨다. 들어가 계세요, 할머니. 그래. 아이고, 넌 어딜 가도 이쁨 받겠다. 손주 있었으면 손주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구나. 아니, 손님한테 설거지 시키는 건 무슨 경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하는 일이에요. 아, 왜 같이 와서 설거지 한번 하는 게 무슨 큰 일이야?